앞쪽을 보시면 네. 완전 라탄 무늬를 그대로 재현한 느낌. 보통 시트지 같은 거 그냥 쫙 붙여버리면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네. 소리 들리시죠? 음강 양각으로 너무나 리얼한 라탄의 느낌을 잘 표현해드렸고요. 사실 단가를 낮추려면 요 밑부분도 그냥 밋밋하게 만드셔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하나 나뭇겨 무늬를 싹 넣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런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정말 퀄리티를 확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뭇겨 무늬까지 확인해보시면서 네. 위쪽까지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위쪽도 이렇게 라탄 무늬를 그냥 평평하게 한 게 아니라 다 넣어드렸는데 뭐 물을 왈칵 쏟았어요. 애가 낙서를 냈어요. 슥슥 닦아주세요. 관리까지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매니아 어머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꼭 함께 해보세요. 여기에 디자인만 예쁘면 이렇게 강조를 안 합니다. 안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제가 키에 비해서 조금 팔이 긴 편인데 네. 팔꿈치까지 안쪽으로 다 들어가고요. 수납 굉장히 많이 되니까 수납하실 때 속 시원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실 거고 네. 저도 좋았던 게 뭔가 정리할 때 얘가 무거우면 꺼내가지고 탁탁탁 넣어가지고 정리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 들어서 침대 위에 딱 올려놓고 정리 안에 넣을 거 다 넣은 다음에 그냥 싹 밀어만 주시면 정리 끝. 편하죠. 정리까지 너무 편하더라고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이죠. 네,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안방에 뭐 고데기 롤이며 빗이며 너저분한 것들 그냥 안쪽에 싹 넣어서 보관 끝내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실 거고요. 네. 그 아래쪽은 거실에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맨날 찾잖아요. 네. 안에 싹 넣어서 보관하시면 거실에 놓아두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여기에 지금 혹시 출산 준비물 준비하세요? 귀저귀 정리함 따로 살까? 밖에 나와 있으면 다 먼지 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귀저귀 정리함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네. 이 안쪽에 귀저귀 싹 넣어놨어요. 보시면 아이들 거 넣어도 괜찮게 불검출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네, 안심 소재이기 때문에요. 귀저귀면 애들 내복이면 속옷이면 다 마음 놓고 넣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귀저귀 정리함으로 쓰다가 어떻게 쓰느냐. 아이들 장난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장난감 정리함도 따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귀저귀함으로 쓰시다가 장난감 정리함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애들 클 때 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 오늘 포토 상품평 쓰시면요 하나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오늘 받아가시는 건데 하나 남는 건 어디다 둘까? 주방에도 참 밖에 많잖아요. 그쵸. 밖에 있는 거 아니다 싹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하중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니까 튼튼한 서랍장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무거운 것도 마음 편안하게 넣으실 수 있고 명절 때 들어오는 캔이며 통조림이며 싹 넣어보세요. 저희가 오늘 상품평 이벤트 진행해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무려 세 개 15단. 이렇게 방송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네. 와이드까지 준비를 해드려서 선택의 네. 폭을 더 넓혀드렸습니다. 네, 와이드는요 기본보다 좀 더 두 배 조금 안 되게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길쭉길쭉한 거 뭐 아이들 스케치북이라든지 아니면 보드복 두꺼운 거 이런 거 넣기에 참 좋으니까요. 네, 이것도 역대 최저가로 이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역시나 포토 상품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또 5단을 따로 드리니까 조건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조건 저희가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 주문 초반부터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2월 오직 단 한 번의 방송이니까 오늘 이 방송 놓치시면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당장 이제 정리 시작하셔야 돼요. 입춘맞이 봄 인테리어 특집으로 좋은 조건은 공개하고요. 네. 또 하나 좋은 건 단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